안녕하세요. 태영 감독 김정균입니다. 어느덧 이제 스프링 시즌 정말 막바지에 다가왔는데 우리 선수들과 정말 스프링 시즌 때 다양하게 정말 많은 부합을 연습했는데 이번에 만나는 하나생명전에서 후회 없이 다 보여준다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선수분들의 각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경기 때 하나생명이 되게 준비를 잘해왔고 되게 잘해서도 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아쉽게 졌었는데 이제 다음 경기 때는 저희가 잘 준비하고 어차피 하나생명도 그때도 충분히 전반 경기처럼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는 실력을 가져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준비 승전 때는 이제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지난 경기보다 더 좋은 경기를 드릴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나생명 e스포츠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e스포츠 감독 조인규입니다. 지난 팀원전에서 저희가 3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저력이 있는 팀이고 대원이 잘하기 때문에 안심하지 않고 저희 부족했던 점 잘 보완해서 이겨서 결승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는 경기에서 이기긴 했지만 T1이라는 팀이 워낙 잘하는 팀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다시 붙는 다전제라 그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다전제 이긴 경험을 바탕으로 잘 치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리했지만 이제 다시 붙는 회원전에서는 지난번처럼 잘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절대 명심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13일 결승 진출전의 승자와 대결하는 젠지 감독님과 선수분께서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젠지 감독 김정수입니다. 결승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두 팀 중 누가 올라올지 누가 올라오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토요일 경기 보면서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분들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올라오는 결승인 만큼 컨디션 관리 꼭 바라고 잘 준비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을 팀들이어가지고 잘 준비해서 저도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 팀의 감독님들과 선수분들의 각오를 들어봤는데요. 기자님들께 이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병원 조영준 기자라고 합니다. T1의 뭐 김정기 감독님 먼저 좀 질문했습니다. 전에 이제 많은 예상과 다르게 저번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하나생명에게 3대0의 스코어가 나왔는데 그 페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커 선수에게 좀 질문할 수 있는 그 최근에 디도스 공격 때문에 좀 연습이 좀 어렵다라고 좀 어려움을 통하신 적이 있는데 이 사이에 좀 어떤 식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좀 간략적으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경기 때 하나생명 전 때 3대0으로 이제 나오게 된 계기는 정말 이제 패치되고 다양하게 이제 조합이든 운영이든 연습했었는데 컨디션뿐만 아니라 좀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 해서 3대0이라는 경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T1 목표는 우승이기 때문에 또 이후에 이제 패자전도 있고 다시 하나생명과 맞붙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선수들의 챔프폭과 운영 또는 다존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번 이제 패배한 부분에서 정확한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커 선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저희가 이번 스프링 시즌 내내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조금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그리고 최근 하나전 이후로는 2-3일 정도는 제가 그렇게 연습에 지장을 받지 않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그런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께 저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게 좋은 경기로 준비하는 게 최선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테이시 게임의 김승주 기자입니다. 저는 손시우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 대회에서 되게 활약하신 점도 많긴 했지만 약간 좀 아쉬운 장면도 있어서 인터뷰 때 잠깐 살짝 이제 좀 주눅이 들었던 모습이 살짝 보이시긴 했는데 리엔주 선수 항상 근데 저번에 결승전에 신지도로 활약한 점도 있고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걱정과 기대도 하고 있을 텐데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랑 팬분들한테 이제 좋은 모습 보여드린다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아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연히 잘할 생각밖에 없고 사실 이제는 연연하지 않고 사실 그때도 못했을 때도 사실 연연하지 않았고 그냥 다음 경기 언제나 잘할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요. 결승도 반드시 승리해서 팬분들께 좋은 기억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세요. 네. 네. 롤리 유혁규 기자입니다. 저는 캐니언 선수한테 질문 들어주실때 이적후에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전보다 좀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이제 또 결승에 돌아와서 더 부담도 클 수도 있는데 아까는 좀 마음이 편한 느낌이었어요. 지금 신경 좀 어떤지 그리고 오랜 약간 복귀한 느낌 결승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단 결승이라는 무대에서 대회에 다시 또 할 수 있게 돼서 엄청 기쁘고 또 설레는데 이기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게임사의 송진환입니다. 하나생명 최인규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우승권을 좀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좀 오르셨는데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에서 달랐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경기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시즌이라면 작년 말씀하셨는데 작년이랑은 선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이겨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남은 경기들은 저희 선수들 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저희가 팀 자체로는 이제 최고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하게 그냥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모스 박상진 기자고요. 저는 하나생명 스포츠 라이브 고대원 팬클럽 진영입니다. 중국을 피해서 SK로 복귀하면서 아마 이제 결승 진출전 좀 여기까지 올 나간 게 처음일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오게 된 소감과 함께
결승해야 되면 다시 예전에 같이 했던 이제 리엔즈 선수랑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리엔즈 선수는 예전 인터뷰에서 뭐 도현이는 신경쓰러 증상이 많아서 따로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 리엔즈 선수 얘기 듣고 발표 선수 앞에서 내주고 싶은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SK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좀 높은 무대까지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결승전에 가서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좀 예전에 같이 했던 시우 형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경기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엔즈 선수의 답변도 네, 여쭤보셨습니다. 옛날에 같이 했던 동료들이 지금도 굉장히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마시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같이 했던 형으로서 동료로서도 굉장히 뿌듯하지만 저도 이제 발표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기분 좋지만 결승에 온다면 서로 후회 없는 경기에서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하나보다는 좀 유머스러운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피나 선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T1을 3대0으로 이겼었던 날에 야구 쪽에서도 하나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하나가 미쳤다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들은 게 있는지 아니면 좀 개인적으로 뭐 팀 내에서도 하나라는 그 전체적인 스포츠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자기들끼리 농담이나 아니면 뭐 이런 회사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프로게이머 생활할 때 야구를 어렸을 때 엄청 봤었던 기억은 있어도 프로게이머 시작하고 나서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데 하나 생명 오고 나서 그리고 야구 시즌 시작됨으로써 뭔가 이상하게 항상 경기 끝난 날 야구 결과도 보게 됐고 더욱더 관심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뭔가 양쪽 다 잘 되고 있다고 느껴가지고 저희가 더 잘 되면 야구 쪽도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김소연입니다. 하나생명과 T1 두 팀에게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이 두 번째로 다시 맞붙게 됐는데 저번 경기 때 상대 플레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앞두시고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던 부분이 뭔지 궁금합니다. 하나생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T1이 초중반 스노우볼을 굴리는 게 핵심인 팀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3경기도 조금 그런 부분에 조합을 꺼냈을 때 좀 확실히 좀 압박감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T1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네. 저번 경기에 있어서는 상대팀 조합적인 부분이 더 밸런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질문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 네. 저번 1차전 경기 때 하나생명 플레이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셨던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다음 경기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같이 궁금합니다. 네. 5판 3전의 다전제였지만 상대팀 조합 밸런스가 우리 팀보다 더 좋았던 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에서는 저희 팀 선수들의 챔프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 팀이 준비만 잘한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대 이상민 기자입니다.
그 먼저 결승 진출전에 나서는 양 팀의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결승 진출전의 세트 스코어는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젠지의 김정수 감독님께서도 결승전의 세트 스코어는 몇 대 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T1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대1로 이긴다, 3대1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생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3대5로 이기면 좋겠지만 워낙 변수가 많은 대회이기 때문에 3대1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젠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경기를 보고 싶어서 희망하는 것도 3대2고 아마 3대2 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코믹 이원영 기자입니다. 제가 원래 탑유저라서 탑 질문을 많이 하는데 원래 탑이 한 분도 안 오셔서 정글러 피넌이나 캐니언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LPL에서 문도박사 정글이나 뭐 랭가 정글 이렇게 좀 새로운 픽들이 많이 나오는데 LCK 같은 경우에는 뭐 표식 선수 외에는 그런 좀 조커픽 같은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플레이오프 남은 기간에 뭐 조커픽이 나올 가능성 또 뭐 문도박사 같은 픽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피넌 선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문도 박사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중요한 경기이다 보니까 엄청 많이 데이터를 쌓은 건 아니라서 이런 거 말해도 되는 거 잘 사용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니언 선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정글 쪽에서도 뭐 조커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운동사는 솔직히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고 요새 맥사이를 보면 그냥 항상 운동공을 쓰고 다니는 것 같은데 운동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받아주시면 저 꽁무스터 부상진 기자고요. 저는 캐코 선수와 피어 선수 이제 질문인데 그 두 분이 이제 MSI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이제 CK팀이 우승했을 때 당시에 멤버였거든요. 어쨌든 최종 결승 진출자를 승리하면 MSI에 진출할 수 있는데 뭐 결승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분도 같은 동료였던 분도 있고 오빠 대표도 같이 했는데 또 이번에 또 높은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서로에 대해서 좀 하나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페이커 선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SI를 우승 못한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또 기회가 다시 생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이번에 MSI에 만약 출전하게 된다면 꼭 우승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김정일 감독님과 또 다시 하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또 같이 MSI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면 매우 뜻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승한 지 오래되긴 했다라는 또 한 번 더 들게 됐고요. 누가 올라가도 MSI에 가서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항상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자주 만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잘하는 형이랑 자주 이렇게 경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세상 잘하고 있구나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마이크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페이커 선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솔로랭크에서 좀 착취하체르가 아르마름 알려지더니 이번에 좀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페이커 선수 하면 역시 아지르인데요. 물론 이제 조합이나 상황 따라서 아이템 선택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착취 탱지르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지르 같은 경우에 되게 그 올해 초부터 좀 여러 가지 빌드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빌드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어떤 빌드 중간에 되게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있고 최근 LCK에서도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이번 MSI에서 우승하면은 이제 서머에서 플레이오프만 진출해도 이제 롤드컵 진출이 확정이 되는데 이게 아마 이번에 처음에 도입된 거라고 해서 팀들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앉은 선수를 보니까 MSI도 그렇고 롤드컵 진출한 선수들도 많은데 롤드컵 진출하면 롤드컵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플레이오프만 진출하는 게 진출해도 롤드컵에 갈 수 있다는 게 좀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팀마다 롤드컵 경험이나 MSI 경험이 분들 한 번씩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젠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만약에 우승을 하게 돼서 일단 그런 진출권을 한다면 심적으로 조금 편안한 정도일 것 같고 뭐 그거 말고 일단은 특별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생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MSI 우승했을 때 월드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T1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MSI 우승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되게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뭔가 그 이후에 롤드컵 진출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진 않고요. 사실 MSI를 우승할 정도의 그런 팀이라면은 서머대도 굉장히 잘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진출권보다는 저희는 경기력에 조금 더 신경 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엘리먼트 잔입니다. 하나생명 선수단이랑 티원 선수단에 좀 질문 드릴게요. 좀 다시 한번 더 맞붙게 되셨는데 그럼 승부처로 꼽으시는 라인이 있다면 어디인지 궁금하고 또 이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티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하나생명이 최근에 경기를 보면 바텀 정글이 라인 쪽부터 중후반 움직임까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운영 중심이 바텀 정글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서 바텀 정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생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T1은 항상 모든 라인 다 잘하지만 바텀 이제 라인전 이후에 라인전도 그렇고 라인전 이후에 그 연계되는 플레이가 되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바텀이 좀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원딜이기도 하고 해서 바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세요. 네. 경연게임즈 박준수 기자입니다. 젠지 김정수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미 결승에 좀 진출한 상황에서 이제 결승 진출전을 치르는 좀 두 팀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씩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히 장점을 하나 짜고 하는 게 너무 많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팀 다 이제 다 잘한다고 생각해서 스프링이든 계속 나아가서든 세 팀 다 계속해서 높은 곳에서 계속 맞붙을 것 같고 두 팀 다 그냥 딱히 결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중요한 질문들 만약 하신 것 같아서 또 저는 유머로 가겠습니다. 김정균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번 시즌 초 미디어데이 때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갖고 오신 다음에 그 집안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수를 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스타일로 가실 건지 그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다 좀
싫어하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오늘 미디어데이 날이라 어제도 입안을 하고 왔습니다. 깔끔하게.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키리아 선수에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T1이 바텀 라인전을 통해서 계속 게임을 풀어가고 있고 또 그 중심에는 또 키리아 선수 어떻게 보면 또 4탑 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픽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카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솔랭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D플러스 계약전에서는 카밀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담감은 없으신지 또 앞으로도 어떤 픽들을 또 보여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픽들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소화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팀적으로 많은 도움이 팀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픽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팀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원들도 믿어주고 감독님도 믿어주기 때문에 부담감 같은 건 딱히 없고 그렇게 믿어주셨을 때 제가 잘하기만 하면 충분히 다 저희 팀에게 승률이 높은 픽이라고 생각해서 부담감 없이 즐기려고 하고 있고 항상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피넛 하나호 선수에게 좀 질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젠지가 4연속 우승을 노리지만 피넛 선수 개인적으로도 4연속 우승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그에 대한 각오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선수로서 항상 매번 대회가 욕심이 나지만 이런 중요한 이런 더 커리어가 저는 좀 더 욕심이 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4연속 우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꼭 4연속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김주환 기자입니다. 저 젠지 김종수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토요일 경기 이제 뭐 지켜보실 거라고 하셨지만 이제 지금까지도 분석을 좀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T1과 하나생명의 각각 강점이 뭐라고 좀 보시고 어떻게 좀 대비를 하실 생각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장점 부분은 그냥 두 팀 다 잘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고 그냥 하나랑 T1을 대비해서 준비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몇 개 안 쓰는 챔프들이 있고 생각이 다른 챔프들이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생각이 다른 챔프들이 있는데 선수들이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대로 하자라고 얘기해서 저도 선수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그 챔프들을 저희 티어가 좀 저희만의 티어로 정리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아에서 e스포츠의 신리감 기자입니다. 젠지의 정글러 캐니언 선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LCK 우승컵을 몇 번 들어올리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결승에 진출할 때 그 만약 우승하게 되면은 관중이 있는 그 결승 무대에서 우승하시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승을 해보셨지만 또한 남다를 것 같은데 이게 캐니언 선수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SK 결승에서 이렇게 큰 무대에서 관중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게 처음이라 직접 해봐야 좀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훨씬 더 좀 뭐랄까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좀 설렙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게임조선 성수환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결승 이제 미디어데이 때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결승전에서 우승이 된다면 감독님들이나 아니면 팀 차원에서 뭔가 해주겠다는
뭐 보상 아니면 팀원 이제 선수분들이 팀에게 원하는 그런 보상이 있을까요? 네, 하나생각부터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못 해보긴 했는데 일단 저희 팀 차원에서는 워낙 저희가 이제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게 팀 복지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서 우승한다면은 뭐 다른 팀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진짜 우승하는 거 이해 바람이 없고 선수들이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랑 티어는 코인 노래만 있는데 저희는 없다고 그거 한번 얘기해보자고 장난식으로 얘기했었고 그리고 비시즌에 열심히 하고 좀 쉴 땐 확실히 쉬자고 해서 다른 제약 없이 그냥 편하게 놀 수 있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인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선수들 개개인이 너무 우승에 대한 부분이 너무 커서 선수들 개개인으로 보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승하게 된다면 휴가나 또는 이제 워크샵 이런 부분을 되게 좀 좋게 가고는 싶다는 표현은 많이 했는데 일단 동기부여 부분은 지금 이제 선수단들은 개개인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어떤 부분을 제시한다 해도 선수들에 대한 우승에 대한 열망은 뛰어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김정수 감독님한테 질문인데 기자실 인터뷰에서 김경수 감독님이 이번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의 전력보다는 젠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자전 인터뷰를 봤을 때 선수들이 좀 예민해져서 좀 힘들었다는 부분도 또 하셨는데 결승을 앞두고 팀 분위기나 선수단 컨디션은 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선수들이 예민했던 거는 진짜 플레이오프 앞두고는 약간 큰 경기랑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고 이게 저희가 뭐 보여지는 걸 통해서 맨날 밝고 웃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데 연습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 프로니까 열심히 진지하게 연습하고 지금 연습하면서 쉬는 시간도 많이 줘서 잠 많이 자게 하고 선수들하고 컨디션 좋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네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뉴스원 박성훈 기자입니다. 캐리아 선수랑 과이퍼 선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결승 진출전이 어떻게 보면 아이돌들의 꿈의 무대라고 하는 캐스포돔에서 이어지잖아요. 캐리아 선수가 워낙 힙합 아이돌 팬이시기도 하니까 좀 어떤 느낌이실지 궁금하고 과이퍼 선수는 오랜만에 국내에 돌아와서 큰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시게 되는데 또 어떤 소감인지도 궁금합니다. 캐리아 선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미 전년에 고척돔에서 꿈을 이뤘다고 생각해서 이제 딱히 막 일단 고척돔에서 우승해서 이제 꿈을 이뤘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이번 전시를 캐스포돔도 이제 관객분들이 되게 많다 하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설레고 즐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퍼 선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SK로 복귀하고 오랜만에 큰 무대에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지켜보시는 자리에서 경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볼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모두에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보겠습니다. 페이커 선수에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롤드컵 때 이제 진동의 골든로드를 막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되게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에는 또 피너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하게 되면은 ACK 최초 4연속 우승을 하게 되고 또 젠지도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최초의 팀이 되게 되는데 좀
관련해서 뭐 그런 비슷한 각오나 이런 부분들 전하실 수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팀이 그런 커리어를 이룬다면 되게 축하할 만한 일이고, 만약에 작년에 진동이 골든로드를 했으면 정말 대단한 팀이다라고 저도 생각했을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신경 쓰는 거는 다른 팀의 기록보다는 그냥 저희가 11번째 우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고, 그거를 통해서 팬분들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자님들 현장 질문 받아보는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미디어데이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서 결승 진출전 혹은 결승전을 보러 와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1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이후에 선수분들 이렇게 순서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항상 퀴어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결승 진출전은 이전 경기와 다르게 정말 훨씬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티어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분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즌 조금 저희 팀적으로 되게 우여곡절도 많고 되게 보여드린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남은 경기들 잘 치러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항상 흔들릴 때마다 일어서는 게 T1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잠실에서 꼭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다 보완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인규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하나생명 e스포츠 항상 응원해 주신 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생명에 온 이후로 이렇게 큰 무대에서 경기하는 건 처음인데, 그 무대의 크기에 맞는 경기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다시 한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고요. 하나생명 창단 이래 우승이 아직 없다 보니까 꼭 하나생명 팀이랑 팬분들한테 이번 기회에 꼭 우승이라는 선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응원해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높은 무대에서 좋은 퍼포먼스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수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선수단이 스프링 시즌을 굉장히 잘해왔는데 이제 제일 큰 경기가 남아서 마무리 꼭 잘해서 우승 꼭 들고 싶고, 선수들하고 꼭 다 같이 웃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결승 경기 누가 올라와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거고, 꼭 승리해서 팬분들한테 좋은 기억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 응원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리고, 이번엔 결승을 하게 될 때 우승해서 같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